예, 다시 이어갑시다. 이제 마지막 한왕실 지형전 하나만 남았다. 나는 최근까지 모르고 있었는데 손책이요. 그 싸가지 없는 손책 있잖아요. 그 손책이 그 광릉에서 화살 맞고 죽었다면서? 광릉이 어딨냐면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건업 그 말릉이나 시상 쪽에서 이제 서주를 쳤다가 허창칠기 하면서 서주를 쳤다가 진등하고 진규 보자 있죠. 그꽤 많이 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된통 당했다면서. 된통 당하고 뺨에 활 맞고 그 다음에 식객한테 칼 맞고 그렇게 죽었다면서요. 다른 사람은 다 이제 손책에 대해서 아무 말안 했는데, 곽과만이, 곽과는 지 성질, 그 곽과가 이제 손책은 지 성질 때문에 죽을 새끼다 라고 했는데 그말 그대로 했다고 합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손책을 되게 싫어해서 그런 사람들 내가 되게 싫어하는 것 같아. 지 멋대로, 지 멋대로는 그렇다 치고 이제 오만 방자한 거. 힐링? 고맙소. 힐링한다고 내 방송 찾아왔다고? 오만 방자하고 그런 것들을 내가 되게 싫어하는 것 같아요. 나 자신이 그래서 그런가? 나 자신도 되게 많이 오만한 취이란 말이지. 아무튼, 그렇다 치고. 자, 이제 보물들 모으고, 이제, 그 뭐예요. 마지막 미션인 한왕실 제왕전을 해봅시다. 한왕실 제왕전. 이름만 들어도 찬란하네. 그지?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2는 내가 갖고 있어요, 이미. 이미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내가 다른 것 때문에 좀안 하고 있는 것뿐이야. 잠깐만요. 잠깐만요, 여러분. 5등. 여긴 서로 이제 병림 픽 중이고. 유선이 연노라니. 아참, 그거 얻었지. 5등 얻었지. 잠깐만요. 그냥 궁금한 게좀 있어서.
고정은 지금 어디 소속이지? 아, 성도 소속이구나. 아, 바로 여기 들어가 버리네.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 잠깐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 보물, 세 번째 보물. 주제진에 있죠. 한왕실 대응전 마지막 삼국지 나인 마지막 방송입니다. 이걸로 삼국지 나인 방송은 끝입니다, 여러분. 필사적인 수색에 의해 구출된 헌재는 성도에서 이것도 원장이차 나쁜 거야. 이게 피동 표현이잖아. 필사적인 수색에 의해 구출됐대요. 유비가 했겠죠, 그죠? 유비의 필사적인 수색으로 구출된이라고 하면 훨씬 좋겠죠. 아니면은 그냥 필사적인 수색으로 구출된 헌재는 이라고 해도 괜찮겠죠. 의해라는 표현 좀 쓰지 마세요, 여러분. 뭐, 이거는 나인 번역한 놈들의 문제겠지. 성도에서 20년 만에 유비와 눈물겨운 상봉을 하게 된다. 헌재를 옹호한 유비는 단숨에 위를 쳐부수겠다는 각오로 허창으로 진격했다. 한왕조 부흥이라는 기치 아래 실침동세가 되어 진군하는 유비군 이를 겁낸 조비는 새로운 원군을 요청하기 위해 각처로 사신을 발견했다. 조비의 원군 요청에 위와 깊은 인연을 맺어온 간 일족이 구원의 손길을 뻗었다. 바야흐로 결전의 막이 오르려 하고 있었다. 누굴까? 재밌어, 삼국지. 자, 아마 뭐 유비와 깊은 인연이 있는 거는 아마 저기 오장원의 강족이겠지 뭐. 아, 참, 조비하고 강족이 있는 거는. 야, 일족이라고 표현하면 그걸 되냐, 그걸. 장안에 12,000명, 성도에 10,000명. 자, 성도에 10,000명은 장안으로 자동에도 자동 이염이 있군요. 이염도 장안으로. 강에는 병력이 있나? 30만 명이네. 자, 한중에도 보면은 10,000명 있습니다. 이것도 장안으로 가고. 모든 걸 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강을 막는 거죠. 뒤치기 안 당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자, 이렇게 출진해서 석병을 여기다가 틀어막아 줍니다. 그러면 쟤들은 게임 끝날 때까지 못올 겁니다. 그리고 징병하고 훈련하고 그 중에 사람들이 게임 삼국지를 접하는 거는 그 이전에 소수 삼국지 읽었기 때문에 이제. 아, 예, 안두부도 이제 그걸 재밌게 보고 싶으면 소설을 읽어보세요. 재밌을 거예요, 나름대로. 유비를 할때 제일 좋은 게 아마 저기 제갈량으로 저렇게 석병 까는 거 아닐까? 다른 게 좋다기보다는 저게 제일 좋은 거 아닐까? 이렇게 석병으로 한 달을 날리네. 좀더뭐 아낄 수 있겠지만은 그냥 기분 낸다 싶소 한번 해보자. 그냥 어차피 그냥 마지막 미션인데, 그죠? 기분 낸다고 생각하고. 자, 우선 제일 먼저 쳐야 될 거는 동관이겠죠? 보자. 장안 지배, 그리고 조비군의 멸망. 조비라의 멸망시키라는 거구나. 자, 동관을 공격합시다.
혼란은 누가 쓸 수 있냐? 제갈량이 쓸 수 있냐? 혼란 마소. 자, 3만 하면은 4부대 꾸릴 수 있겠죠? 3만씩. 마지막 부대는 보자. 연사, 제기사, 연사. 25,000명으로 집격해야겠다. 군량이 모자라네. 보통 이런 거는 군량 같은 거 안 모자라게 주는데. 자, 여기는 동관을 공격합니다. 좋은데 조진 짜는 것. 얘들이 그 원군으로 오는데 괜찮습니다. 와도 괜찮습니다. 원군으로 와도 괜찮고 안 와도 괜찮습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마도 함락시킬 수 있겠습니다. 또 4만명 저건 좀 별로다. 근데 다른건 다 좋은데. 자, 동관 5만명. 이겼죠, 그죠? 조비는 저 뭐야? 무관으로 퇴학한다 그러는데, 무관 퇴학하면 좀 많이 그 성가셔지겠죠? 나는 쟤들을 보낼 생각이 없다. 자, 2만명에서 조비를 치고.
자, 나머지는요. 지금 연로 가능한 사람들이 많잖아. 그치? 연로 가능한 사람들 중심으로 3만. 하남 성체를 공격해 줍니다. 뭐야, 얘들. 아, 개빡친다. 하남성체 점령하러 보냈더니 지금 조비 공격하고 있다, 그래서. 그래, 조비 공격하는 거에 쉽겠지, 근데. 그래, 뭐, 어쩌겠노? 어쩌겠소, 그죠? 지들이 지쪼대로 하겠다는데. 한원성체 지금 영명이죠, 영명. 4월까지니까 시간은 그렇게 많진 않네. 교사. 자, 어쨌거나 하남을 점령해야 됩니다. 맹진왕구를 점령하든 하남성체를 점령하든 어쨌건 둘 중에 하나는 점령해야 돼요. 포로관에도 3만명 있네. 근데 자, 강군이 왔지만은 광군에는 내가 미석병을 깔아놨죠. 공굴이 쳐놨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아마도 낙양에는 그러면 이제 여기 9,000명, 10,000명, 그죠? 여기 호로건에 3만명, 그렇게 해서 대략 한 4만명 정도가 있네요. 4만명을 또 어떻게 싸우나, 저거를. 아, 참. 허창도 있었네. 아, 이럴수가. 허창은 내가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진도 파괴. 허창은 정말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낙양 지금 병법이 덫이거든요, 덫. 하, 허창이 있었구나. 까맣게 있었네. 병법이 파괴인 사람이 지금 제갈량이 전부네. 좀 그렇네요. 좀 껄끄러운데,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저기 어디에요? 동관에는 유선을 보내줍시다. 동관의 유선 2만명 일단 요 2만명을 하남으로 보내주고 낙양 함락시켰고요. 허창 근처에 저창 근처에 저걸 세운다. 그러려고 하면은 영천에다 세워야 되는데 그 지점이 굉장히 아슬아슬하더라. 요격당하기 딱 좋은 위치잖아. 제때 갈 수 있을까 잘 모르겠네. 동관에는 또 9,000명. 아, 저게, 좀 모자라네. 별로다. 이건 별로다. 이건 별로야. 이건 별로야. 이건 별로야. 하우패는 그렇다 치고, 하우에. 아하, 이거는 굉장히 별로다. 진짜 별로다, 이건. 자, 제갈령 퇴학하고요. 그리고, 아, 이게 시간이 모자란다 그러는 게 이제 느껴진다. 왜 시간이 모자란다 그러는지. 진짜 급박하네요. 말 그대로 좀 급박하게 돌아가는 게 있다. 좀 넉넉하면 정말 느긋하게 편하게 할 텐데, 그렇지가 않아가지고, 그게 사람을 힘들게 한다, 참. 매번. 그죠? 일단 제갈량을 퇴각시켜야 되고
보자. 제갈량이 돌진이라니. 참. 자, 위연으로 조언으로 선봉 삼고. 아이고, 동관에 또 만명. 아, 이러면 시간 모자라는데. 자, 노병계 병법 최고. 최대 내구 가장 낮은 게 지금 진이죠, 진. 영천에 진 하나 만듭니다. 굉장히 아슬아슬하겠다, 깨더라도. 진도하고 징식은 영천에다 진을 건설해버렸으니까 이건 무조건 진도 못 치는구나. 하하하하. 참 쉽지 않네 여러 가지로. 동관에는 또 8,000명. 강은 어떻게 됐나요? 반쯤 뚫었네요. 허창병법이 제사였나? 연사 아니었나? 아, 완을 함락시키는 게 쉬울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뭐 해봐야지. 뭐야겠어. 손상향 대 하우패. 1차이 나네요.
아, 졌다. 망했다. 안 그래도 지금 사기 낮은데 저는 어떡해. 지식 파괴 진도. 근데 진도가 연노야. 자, 정란으로요. 무관으로 갑니다. 지금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요. 진짜로 시간이 없어. 허창에서 그리고 최대한 병력을 많이 줄이는 걸로 승부를 봐야 돼요. 어차피 주력이니까 허창은 점령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박해하고 아침은 허창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들어가고 난 다음에 우리가 허창을 함락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은 지금은 힘들어요, 많이. 마속 있네? 마속, 마속. 이거 안 되려나? 안 되네. 피말리네 이거. 동관에는 이제 다 나왔구만. 아마 무관을 함락시키면은 조조군이, 조비군이 이제 함락, 그 뭐예요, 혼란되는 그런 이벤트가 있긴 할텐데, 일단 저는 그걸 안 보고 한번 진행해봤거든요. 바로 낙양을 공격해서. 한달 남았다. 한달, 진짜한달. 허창 제압했죠. 좋아, 이까진 좋다고요. 이제 완만 함락시키면 되는데, 완이 허창에서 원군을 보내긴 너무 멀어가지고. 분명히 다음 턴이면 무관에서 지금 완으로 원군을 보낼 거란 말이에요. 아, 정말 이게 피를 말리네. 자, 그 다음에 제갈량을 고무해주고, 그리고 추행으로 하자. 방망에 진을 건설하고. 그래, 이왕 하는 거 한 개막정을 해보자. 자, 지휘 그 6만으로 해서 전부 지금 연노 가능하죠, 그죠? 진을 어디 지냐면은 방망에다 지읍시다. 완을 내가 먼저 함락시켜야 되는데 순서를 내가 착각했다. 어? 어어어, 잠깐 잠깐 참, 그치! 함락됐네. 어, 좋아 좋아 좋아, 됐네요. 위군이 멸망했습니다. 이염을 내가 보내준 게 굉장히 좋은 수였구나. 강대왕은 결국 이걸 못 들었네요. 이겼다. 한왕신제용전 또 한 번에 깨버렸네. 유비 그제 덕분에 짐은 다시 한나라의 황제가 되었소. 이 무능한 새끼야.
이 모두가 제갈량을 비롯한 여러 중신들의 애써준 덕분입니다. 유비는 한왕조를 부흥시킨 영웅으로서 후세까지 칭송받으며 신으로 추앙받았다고 한다. 아, 다 깼군. 왜 그러면 무용회장이 안 뜨냐? 내가 저번에 폐왕회장을 클리어했던 데이터를 날려버렸기 때문이죠. 그럼 이걸 다시 깨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그건 다음에 생각. 아, 참. 맞다, 맞다. 무용회장이 있으니까 아까 그게 마지막 방송이 아니었구나. 내가 착각했었네요. 아까 마지막 방송이라 그랬는데.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 무용회장 그거는 나중에 제가 문제를 해결해서 다시 한번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세계 다 게임에는 무용회장이란 게 열리거든요. 네, 저번에 분명히 조조의 폐왕회장 저거를 깼는데, 제 컴퓨터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클리어한 게 날아가 버렸어요. 지금 못하고. 자, 아무튼, 다음에 또 방송하겠습니다. 여러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화장실 제왕전이 쉬워서 좀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자, 영상 끊겠습니다. 자, 방송 종료하겠습니다.